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역대급 폭우로 충남 지역 곳곳에는 수마가 핥히고 한 자국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폭염특보 속에도 수해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이 시리에 빠진 피해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폭삭 내려앉은 제방 옆에서 굴삭기가 흙 포대자루를 하나둘씩 퍼나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원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이렇게 길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 임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여름 가장 더웠던 뜨거운 날씨에도 자원봉사자들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무너진 제방과 농로를 복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봉사라는 게 뭐 날씨가 덥다고 해서 안 하고 춥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마을이 위급했을 때 하는 게 봉사가 아닌지 않나. 부여의 한 포도 농장에선 봉사자들이 쌓인 퇴비를 치우고 나무 밑에 씌운 덮개를 제거하며 침수의 흔적을 치워나갑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군 장병들은 산사태로 집 마당에 들어찬 흙을 연신 퍼냈습니다. 공주 옥룡동에선 고생한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을 위해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할 밥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의를 입으신 수재민들과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밥차를 준비했습니다. 주말까지 운영하니 오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새벽부터 출발해 수해 현장에 달려온 봉사자는 무더위 속 작업이 힘들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지럽고 힘들기는 해도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조금만 힘이라도 보태서 도움이 됐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아산에선 70대 익명의 기부천사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금 100만 원이 담긴 파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남성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수재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찾아온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서천군은 폭우 피해를 본 공주, 부여, 논산 등 금강숙의 상류 시군에서 유입된 부유 쓰레기가 당초 추정치 1,000톤보다 많은 1,4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거에 나섰습니다. 밀려든 쓰레기는 초목류가 대부분이지만 가전제품이나 대형 스티로폼, 플라스틱, 동물 사체 등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항항 일대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 것을 비롯해 장항 송림 해수욕장 등 주요 해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은 지역 어청계와 함께 어선 입출항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기간 동안 1,548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13일부터 18일 사이 충남에서는 소방력 8,205명과 1,778대의 장비를 동원해 인명구조와 배수지원, 안전조치 등 모두 1,548건을 처리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주말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무체계와 풍수해 장비를 재점검하고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신고가 대전에서만 오늘 1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이런 우편물을 열어본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3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은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을 받을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차에서 줄줄이 내립니다. 산소통을 짊어진 소방대원들도 연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전 동구의 한 카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온 수상한 노란색 우편물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군과 소방을 비롯한 유관기관 인력 수십 명이 투입된 겁니다. 우편물이 왔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적어져 있는데 발신인 자가 없는가 봐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112로 신고를 했는데 112에서 이렇게 다 동원시켜가지고.
2시간 전쯤 인근 주택가에서도 타이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우편물이 왔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주택가에서만 3건의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다행히 우편물을 뜯거나 접촉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신고는 대전에서만 하루 동안 10건 넘게 접수됐는데 다행히 대부분 우편물을 뜯어 확인하진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선 타이완에서 발송된 노란색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 3명이 손에 마비가 오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주문한 적 없고 울산 우편물과 유사한 노란색 국제 우편물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우편물을 받으셨을 경우에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관공서나 112,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물건을 무작위로 보내 쇼핑몰 판매 실적 등을 조작하는 브러싱 스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거한 미확인 우편물들을 정밀 감식해 테러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단 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이후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2개 상임위원회의 세종의사당 이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도 김 의장 안에 전원 찬성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회 규칙의 세종의사당 완공 기간을 2028년까지로 명시하고 건립위원회의 세종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회를 찾은 최민호 세종시장은 회의에 앞서 국회 규칙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지역의 아파트 매매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세종시도 아파트 매매가가 5개월째 상승했고 대전도 바닥을 찍고 오름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세롬동의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형이 3년 전 12억 원대까지 오른 뒤 지난 연말 7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8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가 시작된 7월 첫째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1%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최고치로 떨어졌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17주째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바닥을 좀 찍고 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실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함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0.04%대로 동반 상승했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60주 만에 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충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도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경남 0.06% 하락, 전남 0.09% 하락 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 대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가장 적은 폭의 소폭 하락세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전세 가격도 세종은 0.18% 상승했고 대전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급매물 물량이 소진이 되면서 구매 심리도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보합세인 매매 가격이 하반기에는 이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매물이 거의 소진되면서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확실한 상승세로 전환된 세종시와 항상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대전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거래량이 더 늘고 매매 가격도 점차 상승하면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
홍성의 한 지역 농협에서 20대 직원이 조합원의 출자금 11억 6천여만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농협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상반기 결산 과정에서 홍성 지역 농협의 출자금을 관리하는 20대 남성 직원이 1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뒤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농협 측은 채권 보존 등을 통해 실제 조합원 피해는 없을 거라며 해당 직원을 경찰 조사 이후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26회 보령 머드축제가 오늘 머드광장 체험존에서 열린 머드체험시설 개장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17일 동안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내일은 개막식과 함께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다음 달 5일엔 월드 DJ 페스티벌 등 화려한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기간엔 인기 프로그램인 머드 체험존 대형 머드탕과 머드 슬라이드, 머드 컬링 등 60개 프로그램이 선보이게 됩니다. 한편 오는 22일 예정됐던 보령 머드축제 개막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공군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며 취소했습니다. 리그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6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습니다. 5경기 연속 무승부에 이어 지난 16일 경기까지 패하면서 순위가 7위까지 떨어졌는데요. 중위권에서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여름 이적생들의 활약이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5연속 무승부 뒤 인천 원정 통안의 2대0 패배. 한 달 반 동안 무승의 늪에 빠진 대전 하나시티즌은 승리가 절실합니다. 리그 초반 2에서 3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킨 대전은 승점 30점으로 7위까지 떨어진 가운데 5위와 9위 사이 승점이 단 3점밖에 차이 나지 않아 중위권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무뎌진 공격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좀처럼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여름철 체력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팀의 활력을 불어줄 측면 수비수 겸 수비형 미드필더 강윤성이 영입됐습니다. 대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제주로 이적한 뒤 기량이 만개한 강윤성은 연령별 대표팀 시절 수석 코치였던 이민성 감독과의 인연으로 군전역 직후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윤성은 이적 직후부터 활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외경기를 소화하며 수비진 구성에 다양성을 주고 있습니다. 팀이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너가 들어가서 이제 팀원들한테 조금 더 활기와 너가 좀 더 말을 해서 팀 분위기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3라운드 로빈 끝났을 때 45점으로 상위 스플릿 진출한 게 네, 목표인 것 같습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펴는 팀을 상대로 유독 고전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트비아 국가대표 공격수 구택도 폴란드 리그에서 데려왔습니다. 구택은 폴란드에서 승격한 지 얼마 안 된 이전 팀을 신흥 강호로 만들며 지난 시즌 우승까지 일궈 대전 하나시티즌의 야망과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187cm, 87kg의 건장한 체격 조건을 앞세워 팀의 제도약에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eam, I am good. How would say to go inside to the team. If I score five, six goal. And finish this season. 대전 하나시티즌은 내일 밤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5위 대구 FC와 맞붙는 가운데 새 이적생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천안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천안 나들봉 인근에서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화물차 두 대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탱크로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선 일부가 통제되며 고속도로가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탱크로리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교하자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여고생 A양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의 친구 B양 자택에서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다투다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둘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한 결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과의 연관성도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3월 대전 대덕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7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과 하청 대표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는 대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수재민 구호, 피해 기업, 개인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충청영업그룹 등 14개 관계사들이 10억 원의 성금을 마련해 피해 지역 복구와 수재민 구호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며 피해 지역별로 응급복구를 위한 현장 봉사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3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신협을 통해 18억 원 상당의 생필품과 구호 물품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지난 10년간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세종이 34.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대전 41.4%, 충남 48.6%를 기록했습니다.